사흘간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왔던 태국인 530명 중 절반 이상인 290명이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5일 법무부 제주 출입구 외국인 청과 여행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제주 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65명 중 70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결국 입국이 불허됐다. 입국 불허 사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파악됐다. 입국 불허된 태국인은 전날 늦은 오후 방콕으로 가는 제주 항공 전세기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날도 제주 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를 찾은 태국인 164명 중 절반 이상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과 3일 제주 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왔다가 입국 불허된 220명을 포함하면 사흘간 총 290명이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사흘간 해당 항공편을 타고 제주를 찾은 태국인은 모두 530명이다. 제주항공은 이달 한 달간 제주에서 방콕 노선에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무더기 입국 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여행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전세기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드래건 뉴스.